나는 얘는 어제 만든 흙이고, 그리고 이제 끝이 마를까 봐 이렇게 흙을 뭐랄까 막아놓고 가긴 했는데, 과연 어떻게 말랐을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를 노즐이 막혔으면 뚫어야 되니까 하루 만에 일단 마르면 막힐 것 같긴 한데, 일단 해보죠.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, 이렇게 막혔을 것 같긴 한데, 해봅시다. 일단 빠르니까 모터가 난리가 나니, 오로 해서. 떡떡거립니다. 일단 하루가 흙을 넣고 지나면 일단 꽉 막히는 걸로. 일단 노즐만 막혔을 수 있으니까 노즐을 한번 좀 뜨거운 물에 담가서 불려보겠습니다. 뭔가 흙이 나온다. 오. 일단은 뚫긴 했지만 흙도 좀 마른 상태라 이 상태로 쓸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. 다 분리해서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모터를 여기 부분을 꽉 조이면 안 되겠네요. 여기 안에 흙이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재료가 이미 말라서 쓸 수가 없어서 다 빼야 될것 같아요.
공기가 중간에 들어간 게 보이고 10도 좀 빠른지 퍽퍽퍽 되네요. 안 돼! 느려 느리게 힘들다면 더 느리게. 오 뒤로 빼면 뒤로도 빠지나? 갑자기 궁금한데? 잠깐 뒤로 빼볼게요. 별 미동은 없어 보입니다. 진짜 이건 하는 날은 딱 정해서 얘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? 노즐이랑 튜브 실린더를 진짜 다 분해해서 닦았습니다. 거의 3시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애매하게 흙이 굳어버린 상태에서 청소를 해버려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완전 그냥 흙이 확 말라버리면 그냥 부셔져 버리고 아예 초반에 했으면 말랑말랑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게 말린 상태로 해가지고 좀 힘도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요령이 좀 없어가지고 이 노즐 분해하는 것도 나중에 찾아가지고 다 분해해서 일단 했습니다. 청소는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청소를 하고 쓰는 게 아무래도 깨끗하니까 더 좋겠죠. 근데 문제는 이렇게 노즐을 청소를 해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저기다 이제 장착을 하면 이제 레벨링을 또 다시 해야 하는,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, 아, 이 과정이 쉬워 보이진 않아요. 그러니까 한번 딱 쓸 때 진짜 좀 주구장창 쓸 수 있게 하루 종일 딱 작심을 하고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일단은 네.